매일 밤 아침에 수면을 잘 먹는 게 아니죠? 제가 일단 또 기존 음악을 그 대표적인 하나씩 틀어보고 너무 좋거든요. 기존 음악을 약간 이렇게 제가 또 추가했구나. 이게 주고 바뀌는 거, 이게 이런 거더 좋고, 이게 더 좋고, 지금 안 들으시니까 그 노래는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 나오고 나는데 이렇게 뜨고 이번에 사놓고 요 밑에 이거 보시면 잡니다. 자, 제가 설명해드리는 요 이겁니다. 도파민, 이거 무료입니다, 참고로. 사이트를, 예.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여기 눌렀거든요. 같이 있어요. 여기는 업데이트 모드를 확인했어요. 여기 들어가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이 날짜 잘 보세요. 날짜 치신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스트가 13일, 아토돌. 왜 이거는 지금 어스트 13일, 이거. 이럴 거야, 이거. 지프 파일만 하는데, MSI 가능하죠. MSI 가능하죠. 다운로드 받아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요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게스트. 근데 제가 이미 설치했거든요. 여기 인스테이라고 달려갔대. 그 인스테이 다른 거니까 인스테이 버튼 누르고 저는 이카이 버튼 이카이로 누르고 딱 켰으면 된다. 저 임시직들이 다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 저거도 불법적인 날이고, 저거는 돈도 없습니다. 무료예요. 네, 이거는 좀, 그럴까? 뭐가 좋냐? 딜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것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이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좋아요 버튼도 있고요. 이제 별점은, 별점은 여기랑 동일해요. 아, 그리고, 이거 버튼, 두 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제, 그거가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엇을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뜨고, 몽주책도 다 뜨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가사. 제주의 가사. 가사가 됐다. 심지어 가사까지 검색해줘.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이거. 이건 제가 등록했어요. 등록, 이거 검색해주는 거.
이렇게 다 뜹니다. 자, 이렇게 별점을 주시고요. 별점 주는 제발요. 별점 주는 건 연구 똑같다는 사실. 아, 아니고? 아니고? 아, 별점은 못 주는 거지. 자, 이거 못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가사를 검색해서 제일 큰 이렇게 다 주어서 여기서 설정 설정도 중요해서 윈도우 설정 똑같은 이거 창 색깔이 똑같은 지금 커버에 나오는 색깔 그건 똑같은 지금 눈에 나오는 커버 색깔이랑 똑같은 똑같은 이거 색상을 그냥 마음대로 보여주는 거 사실 근데 색상 추가할 때 오늘 고민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거 이거는 이거는 블랙을 제가 시도를 해서 18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콜이야 초등도 할 수 있고요. 등록 인식도 받고 싶어. 차량을 추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3,000인식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 저기 무슨 일? 그걸 다시 연결해서 여기 제 컴퓨터가 되어서 그 역을 입었지 이런 구멍이 있네 이게 구멍이 진짜 대박이네 이거 구멍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때죠 너무 미안 할때 이거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들려서 자 두번째는 바로바로 두번째 설정은 아까 말했죠 이거 하트 수정을 아침에 붙였는데 저 처음에 이거 했고요 하얀 요 밑에 나오는 글자 요 밑에 나오는 지금 요 밑에 막 움직이는 막 글자 지금 움직이는 요게 그거예요 요거에 따라 막대가 바꿀 수 있어요 선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막대 처음에 한게 막대예요 지금 이렇게 선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한 게 막대죠 지금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시작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하는 것도 여기서 사이트에 있고요 들어가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최신 업데이트를 하는 수 있어요 기억하시겠고요 가사를 다음 자동화해줍니다 여기 위에 알림 사이트 여기다 유튜브 추가해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뭐죠? 진짜 제일 생각해 나 동작 제거를 있어 이거 어두운 테마 다시 밝은 테마 제일 좋아 윈도우 세상 똑같죠? 이것도 제가 이게 바뀌어요.
이 색깔 잘 보세요. 이 화면 아이콘 잘 보시면 바뀌었죠. 다음. 맞죠? 그리고 이것도 치울 때 먼저 이걸 치우고 할수 있고요. 치우고 찍을 수 있고요. 앨범 커버도 자동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다시 블로그 할수 있습니다. 틀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다른 부분을 넣을 수 있고요. 한 버튼을 딱 붙이면 전에 나갑니다. 근데 이거 단점이 이거 해도, 안 나와. 닫혀버려. 그래서, 커버할 때, 업데이트할 때, 여기서 비중이 제가, 여기서 전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그럼 아티스트가 자동으로 뛰고, 앨범도 자동으로 뛰어줍니다. 특히 이거 같아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또는 여기 자동으로 떠줍니다. 여기 음악이 와 있구나.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하여튼, 제 이어폰이 좋다는 살 수 있다. 아, 재생능력이란 무슨지, 재생능력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여기 와 있구나. 없다 보면? 이상하죠? 재생능력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재생능력. 이게 원하는 규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차량을 재생충을 이렇게 해서 갑도 제가 하트 옆에 이렇게 다리를 넣어줍니다. 정말 뭐 이런 거 자꾸 사람들이 모르겠다. 사람들이 없는데? 준비해요? 뭐 하여튼 이따 보고 봐야지. 오늘 여기까지나 수고하셨습니다.